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의 상태 분석. 이제 상태란 단어가 되겠죠. 네, 이제는 이제 심리 말고 상태를 네, 분석해야 될 것 같아. 상태가 행동이나 이런 왜 거. 이러냐. 이런 건데. 첫 번째. 자, MBC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잖아요. 전용기 안 태운 거는 시작에 불과했고요.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고 도어스태핑에서 이제 얘기를 물었더니, 열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중단하겠다. 가관이에요. 가벽까지 세우겠다 이렇게 했어요. 공사 중입니다. 네, 나 지금 너무 도면 보고 놀랬잖아. 여기가 어디야? 무덤 속이야? 윤석열이 도어스태핑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론과 완전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일까요? 뭐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행동. 뭐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는 이제 즐길 만한 기분은 또 완전히 사라졌다. 도어스태핑을 전 시작한 거는 윤석열의 대통령 놀이라고 생각해요. 네. 당선돼서 너무 즐겁잖아요. 그걸 기분을 만끽하고 싶은데 아침마다 느끼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어스태핑이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죽희죽거리면서 즐겁게 했잖아요. 시작을.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즐거웠는데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공격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악재도 계속 터지고. 그러니까 이제 즐길 만한 기분은 싹 사라진 거죠. 도어스태핑이 이제는 대통령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는 기분 나쁜 이제 비판이나 공격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걸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바로 이제 끊은 거죠. 안 할래 이제나 그만하면 재미없어.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 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도어스태핑해서 이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요. 계속 거기서 말실수를 하고 그래가지고 책 잡히고 욕먹고 나중에 수습하느라 고생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떨어진 거죠. 기자들 상대로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게다가 이제는 우호적이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유 무서워 이제 그만할래 이런 것도 작용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래도 바보는 바본데 위기의식을 안 느끼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국민적 저항도 거세고 워낙 실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12구 참사도 터졌고 거기에다 미국도 옛날같이 자기를 보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위기의식을 느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위기의식의 발로는 이제 뒤로 숨는 거겠죠. 방어하는. 그러면 이제 접촉하는 걸 줄이겠죠. 이제 그런 점에서도 도어스태핑은 지금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이렇게 하면 하는 행동은 우리는 좋은데 아침마다 짓거리는 걸 안 봐도 되니까 좀 난데 이제 삐져가지고 화가 나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고 한다든가 또 뒤에서 공작 같은 걸 한다든가 할 위험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감시하는 통로가 조금 사라진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안 보는 게 나아요. 네. MBC의 공입니다. MBC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신 건강에 네.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뭐 뒤에서 이제 관저에서 술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또 열받긴 한데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보진 않아도 되니까. 아 근데 정시에 출근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모를 일이죠. 자 이제 뭐가 악의적이라는 MBC를 향해서 이 윤석열이 낸 입장은 아닌데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인가요? 대변인인가요?가 이제 입장을 냈어요.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랑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MBC 미국 특파원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마치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에 한미동맹을 노골적 이간질했다. 이게 악의적이다. 라고 이제 한 10달락에 반복적인 마치 랩처럼 이게 악의적이다를 막 냈는데요. 쓰면서 얼마나 자기 맞췄다고 기분 좋아했을 것 같지 않아? 그래, 너무 보이죠, 그런 게? 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이게 윤석열이 낸 건 아닌데 이게 대변인실까지 윤석열화되는 이 현상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 감정적이거든요. 네. 왜 이러는 걸까 싶어요. 원래 지도자의 심리를 따라가요. 분위기를. 그렇잖아요. 맨 위에 있는 대장이 막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껄쭉껄쭉한 얘기 잘하고 그럼 밑에 애들도 비슷해져요. 그러네요. 그런 게 또 이제 그쪽에서는 그 잘하는 걸 칭찬받고 위에 놈이 쪼잔하면 밑에 놈도 쪼잔해지는 거고. 그래서 문화를 상당 부분 지도자가 좌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윤석열 풍이다 이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감정적으로 화가 난 거. 네, 이렇게 발표하면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겠죠. 아 너무 잘했어. 뭐 이제. 아 그렇겠네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논리적으로 쓰면 윤석열이 이게 뭐야? 뭐 이제 화를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엇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같이 이제 바보가 되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북에서도 그랬어요. 바보 천치라고 안 하고. 천치 바보들이라 그랬나? 들? 들자를 붙였어. 아, 들자를 붙였나? 네, 그래서 나도, 어, 윤석열 한 명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봐. 이상민도 같이 들어가나 봐. 뭐, 이래 생각했는데, 천치 바보들. 어, 그러니까 날카롭네. 저, 어, 같이 이렇게 모여서 천치 바보들이 되는, 같이 동화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그 말 중에서 저는 끝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감히. 백악관과 국무부에다 꼰질러.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 선생님한테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화가 나겠구나. 어, 화가 난 거예요. 그게 그냥 애들끼리 싸우면 이렇게까지 화가 안 나거든요. 선생님한테 이러면 화가 나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특히 윤석열 입장에서 바이든은 누굽니까? 하늘이죠. 하늘. 그렇죠. 네, 거의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데 감히 자기가 하늘한테 욕한 거를 형님한테 고해 받쳐? 그러니까 선생님 욕한 걸 선생님한테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죠. 무섭기도 하고 선생님을 알면 이제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을 찌른 거죠. 윤석열의 굉장히 취약점을. 그래서 이렇게 길길이 뛰고 있는 것이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여튼 선생님하고 형님한테 밉보이는 걸 윤석열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뱉어놓고 자꾸 아니라고 네. 정신 승리하는 게 어, 믿어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자기 성품상 하는 건데 네. 왜 그걸 잃었냐는 거예요. 형님한테 가서. 그게 핵심이구나. 잃는 네. 사람이 MBC라고. MBC란 말이죠. 네. 동백 아가씨 자기는 노래도 모른다. 뭐 네. 이런 거랑 5시에 일어나서 자기는 조간신문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습관적 거짓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 근거로 대기는 너무. 아니 그러니까 얘가 얘 여러분도 그런가 윤석열이 거짓말을 하는 것도 지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 너무 바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거짓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동백 아가씨를 안 불렀다 그래야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극한적인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극한적인 부정. 아예 몰라. 네. 어 나는. 그 근처에 가서 침도 안 뱉었어. 뭐 지나간 적도 없어.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아, 방어적인 심리는 뭐 당연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능이 뒷받침되면 이런 바보 같은 거짓말은 안 할 것이라고 봐요. 뭐 다시 조간신문 읽는다 이런 헛소리는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머리가 나쁘니까 말을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전날에 한번 5시에 한번 일어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조간신문 본 날. 그날이 갑자기 아니, 그날까지 안 잤겠죠. 5시에 조간신문 읽고 싶다. 술 먹다가. 그래서 어휴 5시네 신문 봐야지. 우리가 가끔 밤에 새벽에 놀다 들어가면 나 차차 타고 왔어. 그래서 되게 그래 그거다. 자연스럽게 얘기할 때가 아, 그 기억이 떠올랐나 보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이렇게 자기 예전에 했던 말도 돌아봐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준석 관련된 기사 본 적 없다고 얘기를 해놓고 도어스텝 기사를 볼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 이런 신문 같은 얘기했죠. 거 볼 시간이 없고 그것 때문에 또 논란이었잖아. 어떻게 되돌리는 게 있으면 안 보냐 그랬더니 이제는 또 5시에 보는 매일 본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이 편한 건 있어요. 기억력이 나쁘니까 술 먹어서 이제 치매 증상인지 몰라도 기억력이 나쁘니까 옛날에 한 말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다. 옛날에 내가 한 말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따져본단 말이에요. 얘기할 때. 어, 그 말을 했으니까 이 말을 하면 안 되겠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질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시간이 가면 다 말이 앞뒤가 모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만의 어떤 그 노하우랄까요. 어, 기억나지 않는 것에 기초한 모순적인 변명. 이게 윤석열의 변명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빠른 대응은 가능하겠네요. 빠른 대응은 가능해요. 대응이 안 돼서 문제지. 그쵸. 네. 근데 해놓고 저질르면 네. 옛날하고 안 맞아. 맞아. 그게 문제죠. 저도 사실은 대통령에게 믿음 갖고 싶거든요. 그런 거 갖고 싶지 않은 국민은 없는데 지금 참 안타깝네요. 네. 믿어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정말 네 안타깝네요.